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장 유재복입니다. 성남시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공감으로 청원번호 1615번 판교 대장지구를 살려주세요가 청원 성립되어 이렇게 시민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청원 내용의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관련 부서 의견을 취합하여 성남 판교 대장지구 사업 추진을 총괄 담당하는 도시균형발전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은 2014년 5월 30일 구역 지정되어 2015년 6월 15일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7년 6월 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총 9개 단지 약 3,800여 세대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입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청원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로 사업 시행자인 성남앳들에서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지구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및 보상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사업 시행자는 근본 피해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이므로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시행자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자연재난 복구 지원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 주거공간이 아닌 곳의 침수는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성남시 교육청소년과입니다. 대장동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기관인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장래 학령인구 유입을 예상하여 교실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밀학급에 대한 불편사항과 증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비롯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교육지원청에 신속하게 전달하겠으며 걱정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및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걸어 다닐 수 없는 인도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성남시 도로과입니다. 대장지구 내 보도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설계 및 시공되었고, 도로의 규모, 자전거의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 공간을 노면 표시 등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설계 기준대로 설계하여 인가받은 후 설계 도서대로 설치하였고, 공사 완료 보고서가 접수되어 협의 중인 현 시점에서 재검토 및 재설치를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보도 개선에 대해서는 준공 및 시설물 인계 인수 후 도로관리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해 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서 고속도로의 우회도로로 쓰이고 있는 대장지구의 교통체증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성남시 도로과입니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 성남시가 공동으로 성남시 대장동과 서판교, 그리고 용인시 고기동 지역의 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교통 영향 분석 연구 용역을 계획 중이며, 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 일대의 교통 문제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조와 악취로 덮인 생태수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성남시 공원과입니다. 생태수로는 공원시설이며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임시 운영하며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실한 관리와 정상적인 시설 운영을 하지 않아 이용에 많은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이에 미비한 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조건으로 2022년 11월 14일 생태수로를 포함한 근린공원에 대해 준공 전 공공시설 공용개시 공고를 하여 시설 관리 주체를 사업 시행자에서 성남시로 전환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송전탑 지중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인 케이블 헤드 부지 및 지중 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제시를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아 현재 성남시와 사업시행자 간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성남시가 승소하였고 사업시행자의 상고가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산 터널 공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성남시 도로과이며 해당 사업은 경기도 소관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적격성 미확보로 2019년에 제안이 최종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유사 노선 의왕, 성남, 광주 간으로 국토부에서 민자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민자 사업 절차상 우리시로 협의할 시 교통 개선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는 성남시 교통기획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장동 등 용인 서울고속도로 인근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용인시, 수원시와 공동으로 3호선 연장 방안 검토를 위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2월 경기도에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정부 상위 계획인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원 요청하신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경우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 번호 1615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함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